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좀 속상한 종목입니다. 공구 음원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갈 텐데요. 오늘 공구 음원이 다시 한번 28% 이상의 하락세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공구 음원이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복 만드는 회사예요. 1세대 쇼핑몰 회사인데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근데 이게 작년에 아마 상장이 됐을 거예요. 아마 공구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여자들 그 옷 사이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빅 사이즈.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공구몰이라는데 최근에 그 이제 개그맨이 나와서 광고를 하면서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회사는 오래됐지만 이게 이제 무상증자 테마예요. 그래서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면은 이제 권리락에 대한 착시 효과를 보이면서 아주 테마주로서 아주 급등을 하는 경우 많은데 실제적으로 회사에 아무 변화는 없다는 거 뭐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상승에 대열은 낄 수 있어요. 무상증자가 하나의 재료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무상증자를 한 비율만큼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값이 싸 보인다. 그러니까 또 원래 가격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유상증자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좀 물량의 그 이제 커짐 유동 물량이 커지죠. 지만은 상대적으로 자금이 좀 문제가 있나 아니면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있나 이러해서 호재와 악재로 나눈 경우 있는데 일단 하여튼 좀 무상증자 테마로 들어갔다가 급등을 한 이후에 아주 급락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보이는데 이 종목은 아무래도 과거에 그 얼마 전까지 아마 테마를 이었던 무상증자 테마주의 대장주라고 하시는 노터스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터스의 경우에는 노터스가 HLB의 그 자회사이긴 한데 무상증자를 한 경우에 한 두 번을 지금 올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력이 당연히 껴있겠지만은 뭐 그거하고 차치하고 해도 일단 증자 재료가 나오기 직전에 한번 땡겨 올렸다가 실제적으로 증자 그 재료가 나온 이후에 권리락을 한 이후에 싼 가격이 한번 재차 아주 급등을 시키고 그다음에 물량이 나오기에 실제적으로 증자 물량이 오픈되기 전까지 아마 급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 음원이 현재로서 이걸 버틸 필요가 이 정도 가격 빠졌는데 물량이 엄청나게 좀 물려 있겠죠. 버틸 수가 있겠냐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월요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버팀 쪽이에요. 근데 길게는 볼 수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미 빠져나가야 될 종목이고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그러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노터스가 좀 전에 노터스 말씀드렸는데 그게 급등락을 한 두 번에 이제 증자 전에 올라갔다가 권리락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빠졌는데 요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증자 물량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때 1대5로 이제 한 주당 다섯 주에 무상증자였으니까 다섯 배 물량이 나오는데 노터스 경우에 1대8로 1주당 여덟 배 증자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급락을 하다가 증자가 단계 증자 물량이 나오는 날 되레 그날부터는 다시 반등을 한 경우거든요. 좀 밀리다 싶다가 일주세에 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기대해 보자. 현재로서는 테마 이외에는 수급 이외에는 지금 볼 게 없기 때문에 수급이 이미 좀 망가진 상태에서 먼저 경험했던 그런 종목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은 오늘 정도는 좀 버텨보자. 월요일날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한 일주일만 좀 기대해보면 올라갔다가 노토스 같은 다시 원위치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볼 수는 없다.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목표가는 한 위에 한 2만 5천 원까지 목표를 잡고 한번 매매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구음원 아무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또 조언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이 월요일에 증자 물량이 5배 정도 풀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빠져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모비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모비스는 현대모비스는 아닙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아니고 모비스라는 이제 전혀 다른 회사인데 이게 원전 테마로 좀 엮여 있었죠. 그래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가속기나 핵융합 등 그 지능형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나와 있는데 국내 유일하게 그 초정밀 특수 제어 시스템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테마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올랐었거든요.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데 필요 없이 그러니까 예상 외로 갑자기 원전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는데 이 친구만 한 일주일 전에 좀 급등을 하고 오르니까 공시 요구를 했어요. 시황 변동에 대해서. 근데 회사가 그제 저녁에 공시를 했는데 중요 정보사항 아무것도 없다. 근데 보통 움직이는 종목, 완전히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공시를 할 때는 보통 이런 공시를 많이 해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든지 뭐 하여튼 뭔가 있을 법한 공시를 보통 하는 감춰서 공시를 하는데 이 회사가 공시한 게 정보 없다. 난 모른다. 우리 회사 입장하고는 전혀 주가는 관계가 없다라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관계 있을 만한 게 별로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도망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실적을 봐도 실적이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재작년에도 적자. 작년도 적자,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이익이 7억 적자거든요. 작년 온기가 13억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만 7억 적자.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에 관련된 돌파구가 아무래도 원전 쪽인데 원전 테마도 지금 좀 죽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2분기 내에 특별히 나올 게 있죠. 겠나 싶은 생각이 돼 하반기나 돼야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현재로서는 그냥 도망가는 게 맞겠다 생각하고 일단은 뭐 암만 빠져 도망가더라도 잠깐 뭐 장 자체가 이제 나쁘다 보니까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2,000원 정도로 정해놓고 일단 그 위에서는 잠깐 오를 때 어떤 그 탄력 받을 때 단기 매매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모비스 진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뭐 테마로 엮이긴 했습니다만은 전혀 상관이 없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기업이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세 번째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는 이 기업 빼고는 참 이야기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A스토리인데 현재 구간에서 6%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잘 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잘 볼까요? 네. 뭐 3주 동안에 거의 두 배가 급등을 했어요. 뭐 지수는 빠지고 종목도 다 빠졌는데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게 바이오 쪽하고 엔터 쪽이었거든요. 엔터주에 뭐 대장 주격으로 올랐는데 이 회사가 그 ENA라는 채널인데 별로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채널이에요. 근데 네. 여기서 드라마를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네. 하면서 그 멘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한 주연이 박은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연을 하는데 대사 소화 능력이나 어떤 그 자폐에 대한 어떤 그 연기나 상당히 수준급이다. 저도 좀 봐봤는데 상당히 인기 있을 만한 스토리를 갖고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참패를 했어요. A스토리가 작년에 그 대작이죠. 돈을 많이 들인 게 대작이기 때문에 그 지리산이라는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을 했는데 네. 아주 흥행 참패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 드라마가 아주 작년에 참패를 거의 복구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을 계속 갱신한다 그러네요. 지금 6회까지 아마 진행했다고 하는데 평균 10%대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고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매매는 개인 중심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매도 쪽이거든요. 근데 현재 좀 장이
기관이 사든 외국인이 사든 개인이 사든 한쪽으로 몰리는 그 수급이 집중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개인들이 적절히 매매를 하는데 지금 3주 동안에 2배가 올랐고 어제 오늘 조정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밀리겠냐? 장은 계속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수급은 개별 종목으로 갈 것 같고 개별 종목에서도 가던 종목, 그러니까 물량대가 그러니까 크게 물리지 않은 종목 쪽으로 옮겨갈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계속 어떤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작년에 지리산 참패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9억으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 전에가 영업 적자 마이너스 9억이었는데 작년에 69억으로 흑자를 전환을 했고 올해 1분기에는 53억이나 났어요.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거의 한 7배가 6.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 만기까지, 올해 온기까지 간다면은 올해 영업이익을 거의 한 170억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배 반 정도의 상승인데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그 흥행 성공 참패도 불구하고 장애 실적이 좋았다. 흥행도 올해는 좋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일단 수급이 맞아떨어지고 일단 시각에 들어오고 이렇다면은 계속 수급을 몰고 오는 그런 현상이 된다라면은 현재 장이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장이 안 좋은 쪽으로 다들 보고 있다라면은 이 종목은 계속 갈 확률이 있다. 지금 딱 매물대 벽에 걸려 있거든요. 걸리면서 일단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통 손바뀜이 일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좀 차익 매도를 하고 아닌 사람은 이거 좀 빠지네 사고 싶었는데 하고 좀 비싸긴 해도 많이 오르긴 해도 이 기회에 한번 사보자 이런 식의 하면서 서로 손바뀜이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형성되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잘 거치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 한 주 동안은 큰 등락 없이 일단 버틴다라면 그 후반 가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정한 가격 한 2만 8천원 매수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높게 한 4만 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한 2만 4천 원인데 이 부분이 한 62동 평균선 올라오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못한다라면 일단은 좀 다시 올라온 곡의 중간에서 좀 빼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해서 엮여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 관련해서 또 굉장히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1분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면은 2만 8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잡아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욱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